애기 산책을 하루에 세 번씩 나간단 말이에요. 유모차로 이렇게. 근데 애기들은 빨리 가면 안 돼요. 이게 잘 자게끔 만들어져 천천히. 이게 저는 자부하거든요. 저 운동 안 하는 거 아니다. 애기 산책한다. 그렇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산책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땀이 나나요? 안 나죠. 숨이 찼나요? 한 번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이건 운동이 아니다. 애기 유모차 되게 빨리 밀면서 생기던데. 안 되잖아. 아니 결과적으로 우리 뭐 쉬운 운동 오늘 뭐 이런 얘기하더니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산책 운동도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되게 센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육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없죠? 쉽게 근육은. 어떻게 뭘 쉽게. 아무리 네. 국가대표를 책임지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네. 쉽지 않은 미션 아닙니까? 아, 네, 있습니다. 오늘 그럴까요? 프로젝트가 평생 각인 하루 16분 이지 다이어트잖아요. 이지, 쉽다는 뜻입니다. 하루 16분 중 운동은 딱 15분만 해도 복부 뱃살은 빠지고 팔다리 근육의 힘은 생기는 이지 운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부는 비만, 기억력 기준, 뚱보균을 없애 체지방을 낮추고 요요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크릿 솔루션을 병행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 다이어트는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안 먹고 평생 살 순 없잖아요. 네. 다시 먹어야 되는데 이 뚱보균을 키우는 이 달달한 커피 믹스와 간식은 제외시켰고요. 먹는 건 일반식으로 먹겠습니다. 유민상 씨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니, 일단 일반식 했다가 그건 좋은데 이게 과연 제대로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먹은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먹는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예, 예. 왜 운동 얘기 먼저 하려고 했더니. 아, 그래요? 먹는 저는, 얘기부터 해봐요? 예, 저는 먹는 게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하다니까. 네. 실제 이 프로젝트 기간 중에 드신 거 사진으로 모아봤는데 같이 보시죠. 또 요만큼 주는 요만큼 먹는 거. 거짓 하나 없이. 야, 왜 이렇게 화려해? 아 진짜 이게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드신 거예요? 오, 돈가스야? 네. 아까 친구분들하고 드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데 이거 막 채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네. 어머머. 탄수화물에. 네. 이거 진짜 다 도전자님께서 드신 거예요? 네, 제가 먹은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밥 없이는 잘 못 살아요. 제가 아까 햇반을 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밥하고 국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밥을 흰쌀 대신 잡곡밥으로 먹으라고 해서 그것만 바꿨고요. 네. 밖에서 먹을 때는 살짝 그렇게 흰밥도 먹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그것이 저도 신기합니다. 이야, 신기하네.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살 빼는데 돈가스가 있다니까. 네, 네. 밥만 잡곡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대체로 네. 하는 대로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평생 각인 하루 16분 이지 다이어트. 평각 16. 무엇이길래 하루 16분이면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네. 평각 16. 아 웃겨. 선생님. 아 드디어 선생님을 만나러 갔네요. 만나러 갔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4주 프로젝트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근력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테스트? 누가 보시겠어요? 이거 제일 싫어요. 집에서도 이게 간단하게 복근 테스트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 근력이 이제 안 올라오더라. 어느 순간부터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고 힘들어. 무릎 접어주시고 손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스스로 해서 올라가실 건데 이 손을 허벅지에 떨어뜨리지 말고 여기 무릎뼈, 뚜껑뼈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이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올라보실까요? 아, 그렇죠.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가시죠? 네. 이짜! 머리 당기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꽤 힘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렇게 보면은 매달렸다 매달렸어. 남미 같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100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반 정도? 한 3, 40점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렇게 되면 복부 근력이 약하다는 뜻이 되고요. 복부 위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모양 자체가 바로바로 반응하시죠. 바닷가에 사는 개 개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개걸음 운동. 개걸음 운동. 4주 동안 꾸준히 해야 될 운동입니다. 이겁니까? 이겁니까? 16분 개걸음 운동 하신다고? 너무 이걸요? 자, 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이걸로?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좀 넓게 벌리실 거예요. 넓게, 넓게. 그렇죠. 이 상태 넓게 하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바깥쪽 이 상태에서 발바닥은 뜨지 않고요. 이런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려가 볼게요. 이 자세. 그리고 무릎 벌려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좀 힘든 자세긴 한데 내려갔다가 자 옆으로 한 발 그렇죠 이렇게 우리 개 바닷가에 있는 개처럼 안 힘들 것 같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올라왔다 해주고 손에 물통만 들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운동 세트 수는
우리가 3분 정도 왔다 갔다 라고 했을 때 4세트가 적당하세요. 중간중간에 1분 정도 쉬시면은 15분 딱 채워져서 운동이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분이 이게 다라고요?